제가 진짜 매일 쓰는 제품들인데 그래서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뿌리고 나서 머리를 말리면서부터 바로 느껴지는데 그리고 향기까지 좋으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크림을 만나고 나의 피부 성공시대 시작됐다. 강력 초강력한 진정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안녕 유니든, 유니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작된 올리브영 2024 빅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사람이 확 고급져 보일 수 있는, 확 달라져 보일 수 있는 홈케어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싹 보다 보면 사람이 고급져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관리되어 있는 머릿결, 피부결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한 끗 차이로 사람이 확 달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꿀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추천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머릿결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제가 머리가 악성 곱슬이기도 하고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머릿결에 되게 집착을 하는 편인데 이런 제가 정착한 헤어템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헤어플러스 제품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헤어플러스 제품을 진짜 많이 보여드리고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헤어플러스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헤어플러스 브랜드의 제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영에 보면 헤어 에센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영 오프라인에 갔을 때 항상 머리에다가 에센스를 하나씩 발라보곤 하는데 저는 단백질 헤어 에센스 하면 헤어플러스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요거는 제가 헤어플러스 제품을 많이 사용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헤어 에센스와는 다르게 헤어플러스의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면 확 단백질 폭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단백질 헤어 에센스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헤어플러스를 정말 완전 좋아하게 된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패키지랑 제품이 리뉴얼 되면서 단백질 함량도 두 배나 높아지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원래도 시트러스 플로럴 머스크 향이어서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기로 바뀌면서 조금 더 달달하고 포근한 향기의 조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나면 좋은 샴푸의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결 집착 여의자 향 덕후인 제가 시트러스 플로럴 머스크 향의 단백질 워터 에센스 그리고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인 단백질 본드 앰플과 오일에 완전 폴링 인 러브를 해버리고 헤어템은 완전 헤어플러스 제품에 정착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제품들은 제가 진짜 매일 쓰는 제품들인데 지금 보시면 제 머릿결이 엄청 찰랑찰랑 거리죠. 이런 찰랑찰랑 머릿결을 가진 제가 헤어플러스 제품 사용하는 방법부터 케어하는 순서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바로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귀차니즘이라 사용하고 헹구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냅다 뿌리거나 바르면 머릿결이 단번에 좋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뿌리는 에센스 제품인데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N번째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극 손상무이신 분들은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제품으로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품력이 진짜 좋은 제품인데요. 제가 머릿결에 집착을 좀 하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헹구지 않고 뿌리는 헤어 에센스를 대부분 다 사용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 어떤 제품은 너무 가벼워서 뿌린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제품은 너무 무거워서 양 조절을 잘못하면 머리카락이 쉽게 떡지더라고요. 근데 이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는 물 같은 에센스 안에 단백질이 야무지고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너무 물처럼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분감이 많이 도는 제형도 아니어서 뿌렸을 때 머리가 푸석푸석하다거나 떡지는 느낌 없이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요거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온앤오프 버튼이 있어서 휴대용이나 여행용으로 가져가기도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젖은 머리에 뿌려도 되고 마른 머리에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젖은 머리에 뿌렸을 때 더 쏙쏙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타월 드라이만 하고 나서 요거 뿌리거든요. 요렇게 사용을 하면 이 에센스가 머리카락 겉에서 겉도는 게 아니라 아주 쏙 흡수가 되어가지고 머리카락 겉에는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안에는 엄청 알차게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뿌리고 나서 머리를 말리면서부터 바로 느껴지는데 이게 또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는 리뉴얼 되면서 단백질 함량은 높아졌지만 향기는 바뀌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트러스 플로럴 머스크 향이 나는데 이 향기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청포도맛 와우껌에서 날 것 같은 향기?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달달하면서 산뜻하고 싱그러운 그런 향기예요. 그래서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쉽고 머리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싶다. 그리고 간단하게 머릿결을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요거는 뿌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남성분들 상관할 거 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온라인몰에서는 요렇게 기획세트로도 나와 있으니까 기획세트로 쟁이시는 걸 강추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단백질 본드 앰플 에센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헤어플러스 제품 하면 이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도 헤어플러스를 요 제품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이 제품은 수분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 헤어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뿌리는 에센스와 비슷하게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서 젖은 머리나 다 말린 머리에 발라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리뉴얼이 되고 나서 처음 사용해본 순간 직감을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5통 이상 쓰겠다. 왜냐면 일단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머릿결이 이거 하나 있다고 정말 너무 부드러워지고 막 머릿결에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확실하게 채워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 제형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본드처럼 머릿결에 착 붙어가지고 아주 알차게 케어를 해주는데 제형은 너무 가벼워.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 신의 한 수 느낌으로다가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요거는 제가 꾸준히 재구매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향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뿌리는 에센스는 시트러스 플로럴 머스크 향기였잖아요. 요건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으로 바뀌었는데 부드러운 머스크 향인데 막 방금 빨래를 마친 뽀송뽀송한 침구류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포근한 향기가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달달하고 부드럽고 매혹적인 샴푸의 향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정도로 향기가 좋고 향기 지속력이 좋고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머릿결을 케어해주는 그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확실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사용하기도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효과는 강력하고 그리고 향기까지 좋으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요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잘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헤어플러스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용을 할 때마다 유명한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 만큼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기획세트가 있으니까 기획세트로 쟁이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실 거라서 처음부터 기획세트로 사는 게 이득이다. 그 다음 제품은 약간 숨은 꿀템 느낌인데 저는 너무 잘 쓰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린 제품인데요. 바로 단백질 본드 오일 에센스입니다. 헤어플러스에서 워낙 워터 에센스랑 본드 앰플이 유명해가지고 요거는 살짝 덜 유명한 것 같길래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는 헤어 오일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헤어 오일 중에서 무겁고 끈적거리는 사용감 진짜 싫어하거든요. 약간 물이 좀 섞인 것 같은 제형의 가벼운 오일을 선호하는데 이건 너무 오일리하지도 않고 너무 물 같은 제형도 아닌 중간의 제형이라 발랐을 때 떡지지 않는데 머리에서 윤기가 나게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헤어플러스 잘 아린 제가 꿀팁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두 제품들이랑 같이 레이어링을 해서 쓰면은 머릿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저는 레이어링을 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레이어링을 한다고 해서 떡지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레이어링이 가능한 오일이어서 워터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워터 에센스나 본드 앰플이랑 레이어링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발라줬을 때 머리를 코팅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드 앰플이나 워터 에센스로 채워놨던 수분감이나 영양감을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머릿결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찰랑거리고 윤기가 나요. 마치 윤기를 레이어링하는 느낌이랄까? 이 두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진짜 확 느껴져가지고 저는 오일을 필수로 레이어링하고 있고 두 번째 느꼈던 거는 이게 또 오일이잖아요. 머리를 코팅해주다 보니까 워터 에센스나 본드 앰플을 바름으로써 났던 그 향기가 또 날아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 에센스가 아주 꽉 잡아주고 여기서도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이 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단백질 본드 앰플이랑 향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바르면은 그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이 더욱더 풍부해지고요. 이 워터 에센스랑은 향기가 다르지만 시트러스 플로럴 머스크 향이랑 그린 플로럴 머스크 향이랑 또 향기 조화가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랑 오일을 같이 바르면 향기가 50에서 100 정도
정도로 확 진해진 게 느껴지고 향기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감지 않는 한은 그 향기가 저한테 계속 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같이 사용하면 향기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머릿결이 진짜 좋아지고 싶어. 윤기가 나는 머릿결을 갖고 싶어. 방금 머리를 감은 것처럼 이 머리에서 향수에서는 낼 수 없는 자연스럽고 풍부한 향기가 나고 싶어. 샴푸 요정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이 헤어플러스 제품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꿀팁처럼 워터 에센스나 본드 앰플 바르고 이 오일로 향기 잠가주고 수분 잠가주시면 머릿결이나 향기 면에서 아주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입 아프게 추천드린 저의 찐템 오브 찐템, 여행할 때도 항상 함께하는 데일리 헤어케어템인 헤어플러스 제품들은 올리브영 세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간단하게 찰랑찰랑 머릿결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부 결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제가 아까 머릿결과 관련된 제품들은 꿀조합으로 레이어링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피부결 제품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꿀조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이오던스의 세라놀 팁 마스크와 비레디의 시카페인 세럼과 크림인데요. 요렇게가 정말 피부결 꿀조합, 피부결 너무 좋아지고 피부에 붉은기 싹 다 없어지고 진정 완전만이 되는데 피부 속에서부터 광이 나고 완전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푹 빠진 조합이고 이렇게 사용했다가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가장 먼저 시카페인 트러블리스 세럼과 크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브랜드에 역 제안을 해가지고 마켓까지 가져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의 정착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는 건성이지만 유분감을 되게 깐깐한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습감이 조금이라도 넘치면 트러블이 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수부지 분들이랑 굉장히 잘 맞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습감이 많이 안 느껴지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막 각질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 시카페인 세럼과 크림을 만나고 나의 피부 성공시대 시작됐다. 정말 그 정도로 피부에 필요한 보습감은 싹 채워주면서 수분감도 채워주고 피부 진정효과 너무 좋은데 여드름 흉터까지 없애주더라. 그리고 모공케어까지 해줘가지고 요거를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그냥 피부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됐어요. 내가 언제 피부가 안 좋았지? 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이 시카페인 세럼 같은 경우는 수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세럼 제형이에요. 처음에는 수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나 싶은데 피부에 펴바르면 펴바를수록 굉장히 피부가 쫀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 피부 겉에는 수분감이 차있는 것 같은데 피부 속에는 쫀쫀하게 보습감을 채워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피부에서 속광이 예쁘게 올라오는데 저 같은 건성분들은 이 세럼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자면은 피부가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을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건데 이 크림의 제형은 수분 크림 제형도 아니고 그리고 보습 크림 제형도 아니고 두 개를 적절히 섞은 것 같은 제형? 너무 수분감이 찬망찬망거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보습감처럼 무겁게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림을 사용하면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보습감이랑 수분감을 너무 잘 채워주는데 절대 기름지지 않고 겉도는 게 없어서 트러블을 유발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세럼에는 여드름 흔적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크림에는 저분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습을 진짜 잘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 이름에 쓰여져 있는 시카페인이 그 3세대 시카라고 불리는 베타시토스테롤이랑 카페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정 효과는 좋으면서 모공 탄력을 개선시켜주고 여드름 흔적을 없애주면서 피부의 보습감을 쫀쫀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냥 천재 스킨케어예요. 뭔가 부족한 게 없어. 막 피부 고민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섞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피부 고민이 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레디의 시카페인 세럼과 크림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피부 진정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 피부에 여드름 흔적이 고민이셨던 분들, 피부에 모공이 고민이셨던 분들, 수분이나 보습감이 부족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하셨던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요거랑 같이 쓰면 좋은 게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팁 마스크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을 되게 잘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렇게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팁 마스크라는 신상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완전 괴물신이. 이거 뭐 나오자마자 진짜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극찬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랑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보습감, 그 중에서도 피부의 속수분을 좀 채워주고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도록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마스크팩인데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이 마스크팩을 팔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세 시간 정도 이 마스크팩을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마스크팩이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팩에 있는 유효 성분이 모두 피부에 흡수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떼어내준 다음에 세럼이랑 앰플을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면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안 후에 토너패드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비레디의 C카페인 세럼을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줘요. 이 세럼은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준 다음에 C카페인 크림을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마스크팩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마스크팩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어서 피부에 진짜 착 붙는데 붙이자마자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고 수분감이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전혀 무거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유분감이 넘쳐서 트러블이 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뭐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또 확 투명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팩을 떼어내면은 피부에서 광이 이 비레디의 C카페인 세럼이랑 크림도 피부에 쏙 흡수가 되고 이 세라놀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도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피부 속부터 광이 엄청 많이 차오르거든요. 피부가 되게 촉촉해 보이는 광채 피부가 되는데 비레디의 C카페인 제품들도 진정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세라놀 마스크팩도 진정 효과가 좋아가지고 피부에 붉은기 싹 없어지고요. 엄청 신경 쓰였던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 같은 게 빠르게 진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스킨케어를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사용했을 때 그 피부랑 이 두 제품을 같이 사용했을 때 하루 이틀 피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 정말 강력 초강력한 진정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꿀조합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저처럼 유분감에 민감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조합이에요. 피부가 푸석푸석하신 분들, 진정 효과를 좀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 이 피부 속에서부터 광채가 올라오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꿀조합 꼭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끗 차이로 사람이 고급져 보일 수 있는, 달라 보일 수 있는 꿀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효과는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제품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만족도 100%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도 아주 현명한 소비하시고 만족스러운 소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